웃음기 하나 없는 삭막하고 건조한 여러분들의 입가를 반짝 웃게 만들어주는 시간 수요일에 피식 타임. 요즘 여자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무쌍과 181cm의 키, 무엇보다 섹시한 두뇌까지 가진 모든 여자들의 이상형 정재영입니다. 돈 주고 살 수 없는 센스는 타고났고요. 화려한 재력과 넘치는 열정도 한몫합니다. 열정, 열정, 열정! 김민수입니다. 와! 콜라처럼 톡 쏘는 도도한 고양이 눈매를 가졌지만 남자친구 앞에서는 한없이 순한 강아지 같은 매력을 가진 여자. 너 좀 놀 줄 아는구나? 잘 노는 여자 나부람입니다. 자, 정신없이 웃다 보면 한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 있는 수요일의 피식타임. 존재만으로도 어필이 되는 세 분을 모셨습니다. 여자들의 이상형 정재영, 센스 있는 남자 김민수, 그리고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코미디 빅리그에 떠오르는 샛별 세리언니 나보람씨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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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와, 오늘 그야말로 알짜들만 나왔네요. 네, 네, 오늘 예. 컨셉은 껍데기는 가라. 예, 그치. 네네. 알짜만 모였다. 네네네. 아, 일명 알짜 클럽. 네, 알짜 클럽. 예, 예. 다른 어떻게 하세요? 아, 네. 예, 예. 와, 오늘 우리 세리 씨 모셨는데 네. 처음 봬요. 네네. 와, 다 실물이 너무 다른데요? 어떻게 다른? 너무 작은데요? 정말요? 예. 제가 좀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아, 몇 킬로나 빼셨는데요? 아, 공식적으로는 13.5kg. 근데 너무 하셨다. 오셨던 세리 언니 때가 네. 75kg였대요. 예. 그러면은 지금은 59, 60? 지금 60입니다. 아, 좀 쪘습니다. 13kg? 와, 그런데 얼굴은 팽팽하신데요? 예. 여기는 잘 안 빠지더라고요. 예. 오, 우리 그래도 세리 씨 기다리시는 분 너무 많더라고요. 아, 정말요? 예, 직접 한번 인사 좀 해주세요. 예. 아, 와, 네. 우리 세리. 아, 네.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나보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아, 진짜 보람 누나가 예. 오늘 라디오 첫 방송이라 가지고 그러니까 인생에서 처음으로 라디오 하는 건데 또 이렇게 최파타에 또 나오게 되니까 그러니까 최고의 프로그램이에요. 너무 영광이에요. 진짜. 제가 너무 팬이에요. 아, 정말 영광입니다. 우리 세리는 진짜 잘 놀아요. 제가 오늘 생방 예. 이거 그 라디오 여기 너무 또 좋아하는 최하정 언니 그 방송이어가지고 잠을 진짜 못 잤어요. 아, 진짜? 잠 못 자고 화장실 계속 가고 지금 겨드랑이가 예. 너무 축축해요 지금. 아니 그럼 병원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 그래. 한의원 같은 데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근데 매주 코미디 빅리그 네. 그거 완전히 객석 앞에서 하는 건데 아, 그쵸. 그건 안 떨려요? 근데 그것도... 그거는 뭔가 이제 제가 준비하는 것도 있고 예, 연습도 많이 하고 근데 예. 이거는 이제 주어진 그런 게 없고 예. 아, 가지고 있는 아니야. 재치와 유머와 이런 게 아예 놀다 가시면 되는데 옆에 민수도 있고 재영이도 있으니까 그럼요. 예. 예. 너무 든든합니다. 예. 근데 제가 지난주에 하는 거를 제가 좀 모니터를 한번 해봤거든요. 비호감도 이런 비호감이 없더라고요. 아, 우리 민수 예. 그렇게 또 역할 분담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영화 같은 데서 예. 보면은 꼭 빌런이 한 명씩은 있어야 영화가 되게 재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저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아, 네. 예. 아니 근데 원래 이제 용주 혜준 씨, 네. 혜준 씨랑 되게 친하죠. 네, 네. 혜준 오빠랑 용주 오빠도 재영이도 되게 오랫동안 알고 있는 같이 그 지망생 때부터 같이 코미디 했던. 개인적으로 누가 제일 좋아요? 개인적으로요? 예. 어떤 이성적인 감정으로? 뭐 그런 거 포함해서. 네, 그래도 뭐 그렇게까지 틀지 않았는데 굳이 그래도, 자기가. 그래도 뭐 남자다 이러면 뭐 그냥 똑같다 그러면. 저는 정재영 씨. 오, 진짜? 아, 진짜요? 아니, 이 자리에 왜?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요. 절대 있어요. 아, 정말? 매력 있어요. 오, 아, 그러니까. 남자다운 매력 있어요. 오. 아니, 어떤 매력, 어떤 매력이 있는 거예요? 브레인? 브레인, 브레인. 아, 브레인. 똑똑해. 아. 누나가 이상한 지금 하정 누나의 눈빛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약간 지금 냄새가 나는 그런 눈빛으로 저를 보고 있어요. 아니요. 아, 똑똑하긴 민수도 못지않지. 그러니까 나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민수 씨는 돈을 너무 많이 써요. 그래. 아, 나 뭘 믿고 그래. 뭘 믿고 그래. 소문이 났고. 아, 소문이 벌써 났네 이게. 맞아. 돈 너무 많이 쓰는 사람도 별로야. 아, 너무 많이 쓰면. 네. 아, 근데 저 혜준이 형을 제일 좋아하지 않나요? 혜준이 오빠는 제일 가깝긴 한데.
가깝게 있으면 또 질리잖아요, 사람. 예. 아, 질리구나. 아, 혜준이 형이 살짝 질리는 타입이긴 해요. 예, 예. 아, 혜준이 형이 없어서 하는 말은 아니고. 아, 그렇죠. 용주도 되게 부드럽고 좋잖아요. 아, 용주 오빠도 좋죠. 어. 용주 오빠는 좀 가정적인. 가정적인. 용주 형은 약간 언니 같은 느낌. 언니 같은, 맞아, 맞아. 예. 아. 여자의 감성을 많이 잘 알고. 맞아. 네. 예. 아, 0202 님이. 민수 오빠, 왜 세리 언니랑 한참 떨어져 앉으셨어요? 재영 민수, 재영 민수 보람 이건데요. 어, 저 멀리 보람이 누나가. 그러니까. 아, 네, 옆으로 좀 붙여주세요. 아, 네네. 아, 근데 화면에 아 이렇게 떨어져 있었구나. 네. 아니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 세리 씨가 네. 이제 여기 나왔는데 그 전에 뭐 아 여기 최파타 가면 좀 이런 곳이다 이렇게 뭐 살짝 귀뜸 안 해줬어요? 아 귀뜸은 못 들었고 오늘 이제 만나서 같이 올라왔는데 예. 너무 편하게 해주신다고 걱정 절대 하지 말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말해주세요. 그러니까요. 꽃을 저희... 때를 전했네. 김민영 씨가 네. 네. 와 오늘 보람님이 나오시네요. 라디오는 처음이신 걸로 아는데 엄청 떨고 계실 것 같아요. 떨지 말고 마음껏 이야기해 주세요. 나보람 화이팅. 와! 김하늘 씨가 와 세리 언니 보람님 너무 반가워요. 보람님이 그것이 알고 싶다에 이수정 박사님 성대모사 하는 거 보고 빵 터졌는데 최파타에서도 보고 싶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야? 아 그러면 한번 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안녕하세요. 그것이 알고 싶다의 범죄 심리학 교수 이수정입니다. 김하늘 씨가 저를 보고 빵 터지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아무도 안 웃지 않습니까? 예,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에 가깝다. 아, 대박이다. 아, 느낌, 느낌. 와, 대박이다. 비슷했어요? 그렇구나. 아, 대박인데? 아니, 그 딱 그 느낌이 네. 딱 있네요. 아, 대박이다. 확실히 개그맨들은 천재인 것 같아. 아니, 들은 천재가 아니라 그냥 네. 지금 보람 누나가 천재인 것 같아. 저희는 이런 거 못하거든요. 아니, 민수도 너무 잘하잖아. 아, 네. 민수 요즘 뭐 하지? 그 뭐. 채널 A 그 안 아, 예. 그것도 잘 아, 한번 보여줘. 예. 어, 채널 A 예. 채널 A 아, 뉴스 파이팅의 김명중입니다. 밥이 넘어갑니까? 밥이 넘어가요. 잠깐만, 와, 이거 너무 좋아하는데. 아니 나는 그거 가끔 말 다섯 시인가 예, 말할 때. 맞아요. 예. 아 그건 진짜 소리 많이 지르시네요. 김은아 씨가 네, 아 재영님 생일 하루 지났지만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아 어제가 재영 씨 생일이었어요? 아 네, 10월 18일이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아주신 날입니다. 어제 뭐 했어요 그러면? 어제 그 용주 형이 오마카세를 예약을 해줘가지고 다 같이 저희 그 7명 그 식탁 팀원들이랑 같이 먹고 정말 용주 마시고.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예. 엄마예요 엄마 진짜. 그러니까. 진짜. 맞아요. 근데 사실 재영 형은 그 해산물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용주 예전부터 오마카세를 계속하더니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왔어요. 네, 맞아요. 저도 너무 약간 맛있게 먹었어요. 의아하긴 했는데 너무 맛있는 집이라 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만족했어요. 근데 혜준 씨랑 용주 씨 오늘 어디 갔냐고 질문이 달랑 두 개 왔네요. 아, 달랑. 예. 네, 수많은 지금 한 200개 정도 왔는데 그러니까. 두 개가 와 있네. 두 분의 뭐 존재가 예, 뭐 딱 100분의 1 정도. 별로 궁금해하지 않나. 네. 예. 뭐 각자 스케줄을 갔습니다. 네. 아, 그래가지고 오늘은 저희끼리 알짜배기끼리 한번 해보려고. 일명 알짜 클럽. 자, 그럼 오늘의 주제 우리 브레인 재영 씨가 소개해 주세요. 네. 네. 오늘의 주제는 어필입니다. 요즘 자기 PR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성관계에서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자기를 PR하는 사람이 매력적으로 보이고요. 입사를 위한 면접에서도 제대로 자신을 어필해 합격의 목걸이를 받을 수 있겠죠. 또 요즘은 인플루언서, 너튜브 등 각종 SNS에서 자기를 어필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자기 PR, 자신을 어필하다가 생긴 에피소드, 면접장에서 어떻게든 튀어보려고 애쓰다가 생긴 실패담, 내가 생각하는 나만의 치명적인 매력 등등 어필에 관한 에피소드 많이 보내주세요. 네, 사연은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공짜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도 청취율 조사기간 특집으로 백화점 상품권 두둑하게 준비해놨습니다. 오늘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께 백화점 상품권 드릴게요.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네. 자, 오늘 주제가 어필인데 아무래도 나보람 씨가
나오셔서 이런 주제를 하지 않았나. 예. 마음에 드는 남자한테 어필 엄청 잘하잖아요. 세리는. 세리는 그렇죠. 예. 그죠? 뭐 거침없죠. 거의 뭐 잠자는 척, 술 취한 척, 옆에 기대는 척. 예. 화장하고 다시 눕고. 예. 화장하고 다시 눕고.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 거는 사실 여자들이 많이 있어요. 아. 이렇게 술 취한 척 하면서 그 남자 이제 어디 가면 얼른 화장하고 붙인 다음에 다시 예. 그런 거는 경험담이에요 아니면 경험담이라기보다는 예. 이제 이렇게 하는 여성을 보면 웃으실 것 같아서 그쵸 그런 게 있죠. 예, 그런 예. 약간 그런 그 암암리에 알고 있는 그런 아 여자들의 비밀 예. 예. 영화도 DVD방에서는 최대한 긴 거 옛날 스타일이다. 야, 근데 DVD방 자체가 옛날이다. 진짜 옛날이다. 아, 요즘 없어요? 아, 요즘엔 DVD방 없지 않나요? 집에서 넷플릭스 보자고 네. 이런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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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맞아. 업데이트 거의 네. 왜 없어졌나? 아늑한데. 네. 아, 네. 네. 그러면 어떻게 이제 우리 세리는 직접적일 때는 직접 현실에서는 어떻게 어필을 해요? 남자한테. 현실에서요? 네. 본캐로는? 저는 약간 친해지고 먼저 약간 친해지고 나서 그 친한 오빠 동생 사이가 된 후 그렇게 하는 거 같아요. 오빠 동생? 그러면 연하는 안 사귀어봤어요? 연하도 만나보긴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게 어필해요? 뭐 재력? 아니면 뭐 아니요. 아니요. 저는 편안함. 편안함. 저게 무서운 거야. 맞아. 이게 진짜 컨버터블. 컨버터블. 편안함. 편안함. 근데 진짜 스며드는구나 약간. 그치. 네, 자기도 모르게 남자도 모르게 이 사람이 없으면 이제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게 하는 거지. 그치. 저도... 별거 아닌데 그냥 멸치볶음에서 슥. 너무 좋다. 먹어봐. 멸치볶음. 내 입맛은 맞던데. 네. 몸에 좋아. 네. 더덕구이 같은 거 해주고. 견과류 같은 거 슥 먹어봐. 아, 그 저도 이게 20대 때는 막 이렇게 설레는 사랑 이런 걸 맞추고 했었는데 이제 30대가 되니까 뭔가 안정적인 여자 이런 여자도 끌리더라고요. 나무 목이 없어도 사주에 그건 있어야죠. 그건 있어야죠. 기본적으로 목이 깔려 있어야 안정적인 여자. 그거는 안 돼요. 아 그래 저렇게 편안함으로 어필하는 거 좋죠. 맞아 진짜. 그럼 우리 브레인은? 저도 사실은 예전에는 약간 진짜 거의 비슷한 스타일이었어요. 되게 편안하게.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 밥 사주고 계속 뭐 그냥 부르면 나오고 그냥 주구장창 옆에 붙어 있는 거죠.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너튜브에서 제가 하도 희한한 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치. 야, 이걸 내가 어떻게 어필을 도대체 해야 되나. 예. 이제 명성이 있으니까 좀 달리해야지. 이젠 돈 좀 써야지. 명성이요? 돈 좀 써야지 이제. 아, 돈으로. 돈으로. 그치, 재력을 좀 해야지. 그것도 이제 민수한테 좀 배워야겠네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럼 그래, 민수는 어떻게 하나 보자. 네. 민수 어떻게 어필해요? 저는 뭐 사실 20대 때는 제가 좀 귀여움으로 좀 어필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케이. 뭐가 찢어졌는데 뭐가? 20대 때는. 근데 이제 30대가 되니까 좀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 섹시함. 네. 프로는 아름답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쁜 모습을 보여주면 이 남자 일을 잘하는 남자구나 이런 걸 좀 어필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하나 더 있었어요. 뭐야? 그 이제 지망생 때였는데 꿈 어필. 그러니까 이건 아마 코미디언들은 다 한 번씩 해봤을 거예요. 진짜 많이 했어. 코미디언들은 나는 내 지금 현실에 있는 모든 걸 포기하고 꿈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멋진 청년이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어필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맞아. 20대 때는. 그때 20대 때는 이거면은 정말 다들 이렇게 자기 인생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왠지 나 이 사람을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 예. 좋아요. 그러면 우리 세리는 진짜 우리가 알듯이 못 노는 남자는 싫어요? 못 노는 남자 싫죠. 네. 그래. 잘 노는 남자가 정말 명언이야. 이렇게 하면 이 사람 못 놀아 이러잖아. 진짜. 정말 못 놀아.
그래 못 놀면 진짜 싫지. 그렇죠. 어. 아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보람 누나가 워낙 잘 놀기 때문에 제가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보람 누나는 조용할 땐 조용한데 다 같이 놀 땐 또 아주 분위기 제대로 같이 아. 끌어올리는 사이죠. 근데 원래 개그맨들이 좀 그렇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개그맨들이 평소에는 또 가만히 있다가 맞아요. 분위기 좀 띄워야 할 때는 좀 띄우죠. 맞아요. 보람 누나 예. 특히 그리고 되게 평소에 다른 분들보다도 더 조용해요. 어. 더 조용하고 더 그러니까 되게 낯가린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보면 입금 될 때만 움직이네. 그치? 와, 어. 아, 완전 킬러구나. 열심히 움직여. 그러니까, 에너지를 열심히 움직여. 따로 안 쓰네. 어. 네, 모아서 딱.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어. 모았다가. 프로다 프로. 그렇지. 이상한 분들이 꼭 분장실에서 아, 재밌다가 무대에 올라가면 못하고 이런. 맞아요. 맞아요. 어. 대기실 개그맨. 어. 그치, 그치, 맞아. 좋아요. 자 그렇다면은 윤인희 씨가 네, 뭐라고 제가... 했어요? 대구 출신이거든요. 대학을 서울에 다녔는데요. 소개팅 날 사투리 안 쓰고 세련된 여자로 어필하려고 나가서 서울말 쓰고 잘 끝났는데요. 소개팅남이 계산하다 돈을 흘렸는데 시알려 보세요? 라고 그러니까 세 보세요. 아, 시알려 보세요 라고 사투리 나와서 실패했어요. 아 귀여웠을 것 같은데. 아니 나 너무 너무 귀여울 것 같은데. 아니, 민수야 네가 한번 얘기해줘. 이거 하면 시알려 보소. 시알려 보세요. 아, 이렇게 아, 경상도 사투리군요 이게. 그러니까, 아 오늘 즐거웠어요. 즐거웠어요. 즐거웠습니다. 아 요거 돈은 시알려 보세요. 그리고 근데 딱 떨어진 거. 어 시알려 보소. 시알려 보소. 예. 아 근데 이게 서, 형이 서울 남자니까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보통 이 사투리 쓰는 아, 매력 있어요. 매력 있는데. 어, 매력 있어요. 그게 막 어 이것 때문에 막 망했다 뭐 이런 느낌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이제 서울 여성분들이 이 사투리 쓰는 걸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저도 일부러 약간 사투리 쓰는 게 있거든요. 아, 또 어, 민수 씨가 전화 통화할 때 멋지게 전화 통화하는 거 있거든요. 어, 부산 어떻게? 남자로. 어. 아, 아 전화 네. 아 저 친구랑 통화할 때는 진짜 사투리 많이 쓰거든요. 네. 뭐 하는데 밥 먹나? 약간 썸 탈 때 있잖아요. 썸 탈 때. 아 썸 탈 때 일부러 약간 사투리 쓰지. 일부러 더 약간 그 쌈디시처럼. 아 벌써잖아. 가수나 잠임 좀 많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니야 그리고 그냥 통하는 말이 하나 있어. 뭐야? 밥은. 아, 밥 먹었나 하는 거. 어, 뭐 밥은. 어, 밥은 이렇게 챙겨 주는 거. 예. 어때요, 쌀이? 아, 저 부산 사투리 너무 좋아요. 어, 그러니까 아, 너무 섹시한 것 같아요. 보람 누나는 또 전라도 사람인데 네, 부산 사투리를 좋아해요. 전라도 사투리 써 봐요. 그것도 전라도. 되게 이렇게 느낌 있어. 귀여울 수도 있어. 맞아. 멋이 귀엽대. 지웅이 넘치잖아. 멋이 어디가 귀여워. 눈치야. 아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아이고 편안함이 최고예요. 아 너무 맞아요. 좋아. 맞아 맞아. 멋이 귀엽대. 맞아. 이 어필이 사투리로도 어필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자 1504님이 네 웃을 때 김혜수 씨처럼 코를 찡긋거리며 한쪽 눈을 감으며 웃어요. 아! 어 다른 친구가 술 취하면 그렇게 웃는 걸 봤는데 그게 은근히 매력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배웠구나. 저는 그래서 저는 맨정신일 때도 약간 취한 척 웃을 때 나도 모르게 윙크하며 습관인 척 웃으니까 아프냐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래. 약간 이렇게 김혜수 씨나 전도연 씨나 이렇게 누나도 코, 아 그래요? 누나도 코 찡그리지. 아 정말? 어, 나 몰랐어. 어 진짜요? 제가 볼 때 누나도 홍염살 있어요. 아, 이런 거 되게 이제 예뻐서 그렇게 따라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있잖아요. 전 이렇게 웃는 여성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진짜 코 찡그려 매력 있어요. 아, 나 코 많이 찡그려? 응, 응. 오. 저는 못하겠어요. 코 찡그릇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나도 부럽 누나 저 화나셨나요? 저 먹이를 찾는 늑대 같아요. 그래요? 어. 네. 맞아. 이렇게 이제 어떤 그 표정이 되게 매력적인 그러니까요. 싹 스치는데 매력적인 거 있잖아. 근데 진짜 저도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냥 이쁜 사람을 좋아했는데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표정이 다양한 사람을 되게 좋아하게 돼요. 그지 뭔지 알지? 맞아. 되게 잘 웃거나 아니면 되게 시무룩한 것도 잘 시무룩하고 뭔가 화도 막 이렇게 하는데 얼굴이 되게 많이 변화하면은 그 사람의 되게 많은 모습을 보면서 되게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진을 찍을 때 뭐 사진 찍을 때만 되게 프로처럼 뭔가 좀 귀여운 표정을 딱 짓는다고 하는데 되게 매력 있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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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런 난, 그런 분들 난, 진짜 부러워. 우리 보람이 그렇죠. 너무 잘할 것 같은데. 어? 사진 예. 찍을 때요? 뭐. 아니 뭐. 뭐 연기도 너무 잘하고 예 아우 네. 오늘 그냥 털 왜 벗고 왔어 아, 그 조끼 같은 거 털 조끼 아 퍼퍼퍼 자 익명의 쿠키님이 우리 세리가 예. 아, 네. 저는 2대2 미팅 나가서 저를 어필하고자 쿠키를 구워서 아. 갔어요 좋다 그리고 남자분들께 제가 구운 쿠키예요 하고 쿠키 박스를 열었는데 세상에 쿠키가 다 부서진 거예요 아이고. 제가 급히 뛰어왔거든요 남자분들이 아 수제 쿠키 하는데 부서진 거 보니 하하 하시는데 왕 민망. 아~ 근데 보통 이제 좀 쿠키 좀 구웠어요. 뭐 빵 좀 구웠어요. 뭐 이러면 굉장히 있어 보이잖아요. 어~ 맞아요, 그렇죠. 집에 오븐 오븐이 그렇지. 맞아. 뭐 그리고 또 뭐 김밥 좀 말아봤어요. 뭐 이런 것도 되게 좀. 김밥 좀 말아봤어요. 누나 뭐라고요? 김밥 좀 말아봤어요. 아니 김밥을 드시고 싶은 것인 거죠? 작가님들이 아까 밖에서부터 어제부터 이렇게 김밥을 찾으시고 김밥이 너무 먹고 싶어요. 아니 근데 이렇게 좀 빵 좀 뭐 구웠다, 그러니까. 쿠키 좀 구웠다 이러면 좀 일단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요리를 할 줄 안다는 거에서 사실 엄청난 매력이 어필이 되는 남자도 거죠. 남자도 그래 심지어 용주 요리 되게 잘하죠. 아 맞아요. 용주 형은 진짜 요리를 전방위적으로 잘하는데 특히나 용주 형의 요리에서 매력은 그 할머니 같은 요리를 할 때, 그러니까 밑반찬 해줄 때. 오 정말. 아, 그런 걸 잘해요. 그 형은. 그리고 그 왜 되게 무슨 회나 뭐 이런 걸 자기가 좋아해가지고 막 하는데 그럴 때는 뭔가 주방이 좀 난리가 나요. 그 요리하는 과정에서는 네. 되게 그런데 결과물 맛을 딱 보면은 오 이게 이렇게 그렇다. 맛있을 수가 있구나 약간 이런. 그러니까 여자나 남자나 요즘은 요리 잘하는 사람은 엄청 진짜. 인기가 있죠. 그리고 맞아요. 맛집 많이 아는 사람도 인기가 있고. 근데 그쵸?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는데 맛집 많이 알면 바람둥이라고. 뭐 어때 둥이면? 좋지 않아? 어때? 잘 놀잖아. 잘 놀잖아. 그럼 이런 거 있어. 매력이 하나라서 속삭이는 게 하나인 사람이랑 매력이 10개라서 속삭이는 게 10개인 와. 사람 어떤 게 나을까? 와. 와. 아, 근데 저는 매력 10개인 것 같아요. 매력이 10개고 속삭이는 게 10개. 네,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도 10개. 인생 아주 스펙터클하게 살았구나. 이제 밋밋한 삶은 싫어할 거구나. 맞아요, 맞아요. 예. 우리 세리는 많은 게 스쳐 지나가네. 저는 한 개. 한 개. 네. 그동안 많이 속을 많이 썩었구나. 속을 많이 썩였어. 이제는 그냥 가만히 바람처럼 살고 싶어. 그냥 돌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되니까 그냥 가만히만 있어라. 약간. 그래 또 어린애들 생각일 거야 그치? 네, 살아봐 너무 살아봐 안 살아봤잖아 누나도 매력 10개인데 속색이는 거 10개 아이고 아니, 방금 왜 우리 엄마로 빙의돼가지고 살아봐 자 강수민 씨가 네. 대부분 남학생들이 자취하는 여학생 좋다고 해서 좋아한다고 해서 신입생 환영회 동아리 가입 학과 체육대회 등 사람 많이 모여있을 때마다 나 자취한다? 요리도 잘해. 라면 먹고 갈래? 자취한다고 소문냈는데 남자친구는 안 생겼어요. 오, 이거 약간 굴욕인데? 이거 좀 아픈데요, 이거. 그러니까. 야, 자취한다고 소문냈는데 남친 안 생겼다는 거. 사실 남자들 모든 남자들이 이상형이죠. 그렇죠. 자취하고 잘 취하는 여자. 야, 근데 이게 안 먹겠다고요. 그러니까 요즘 남자들도 그러고 이제 장남 비슷하게 뭐 강남에서 혼자 산다고. 엄청. 아니면 시대가 변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아 자취요? 아 서울에 자가가 아니라 자취해서 월세 살고 있는 건 좀 별론데요라고. 무슨 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학생들이에요. 아 요즘 학생들이 빨라졌어요 요즘. 네. 점점 빨라졌기 때문에 자취가 아니라 아 저 서울에 자가 있어요 하면 바로 와 남자친구 바로 생기죠. 3276님이 대학생 때 동아리에서 인기 있고 싶어서 여자친구들 캔 음료를 그렇게 따주고 매너 있는 모습을 어필하고 다녔는데요. 얼마 뒤 제 별명이 병따개가 되어 있는 걸 알고 때려쳤습니다. 손톱만 나갈 뻔했죠. 이런 그래. 이런 또 그 뭐랄 거죠 그 호나인 어떻게 보면 호나인 호나인보다 매너 있는 척 하고 싶 하잖아요 남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매너 있는 사람이 되게 눈에 띄고. 네. 네. 그래서 이게
좀 과해지면은 아 쟤는 그냥 여기저기 다 저러고 다니는 거야. 맞아. 맞아. 어. 문제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여자친구 한 명한테만 해줘야 맞아. 되는데 이게 다 해주니까 이렇죠. 그렇지. 그러면 진짜 그거 되지. 맞죠. 네. 맞아요. 보람 누나는 혹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다 잘해줘가지고 그냥 혹시나 헉 했던. 어? 나한테 잘해줬는데 알고 보니까 쟤도 어. 잘해주고. 가끔 우리 연예인도 그런 게 있어. 막 너무 나 내 팬이라 그래서 좋아했더니 보니까 다 팬이라고 다니면서 팬이야. 팬이라고 어. 그럼 그 팬 안 하고 싶어 어. 너 가져가 이러고 싶어. 아, 자 잠시 후 4부에서도 세 분과 함께 어필 주제로 얘기할 거예요. 어, 오늘 소개한 모든 분들에게 백상 드립니다. 와, 백화점 상품권. 화정 누나 속에 지켜주네 태양보다 진정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누나 속에 지켜주네 상큼한 그 목소리에 최화정의 파워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자 최종의 파워타임 4부 시작됐고요. 오늘은 정재영 씨, 김민수 씨 그리고 스페셜 게스트 나보람 씨와 함께합니다. 그냥 셀이라고 그런가 봐. 그렇죠. 셀이라고 아예 개명해요. 나 셀이. 입에 짝짝 붙기네요. 그러니까. 맞아. 세리. 세리. 진짜 세리 같은데. 어. 세리. 나 세리. 나 세리. 자 피시타임 오늘의 주제는 어필입니다. 어필은 여러 가지로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방송에서도 어필은 참 중요한 거 같아요. 아, 그렇죠. 오늘 사실 예. 보람 누나가 긴장한 이유가 여기 이 최파타라는 그 너무너무 좋은 라디오에 나와서 어떻게 본인을 어필할 수 그치, 있을지. 그치. 그것 때문에. 어, 아, 역시 브레인이네. 어, 근데 어필 뭐 제대로 되는데 뭐. 어, 어. 아 귀엽다. 어. 전 아까 사투리 쓸 때 너무 화가 그러니까. 들렸어요. 김선혜 씨가 보람 씨 인디언 보조개 귀여워요. 인디언 보조개에서요? 여기 눈 밑에 요거. 아 요거, 그게 요거, 인디언 보조개구나. 인디언 보조개. 아니, 인디언 보조개가 아니라 인디언이 되는데요. 네. 우리 저기 세리 씨 그거 한번 해줘요. 아, 승리한테 실례야. 막 그거. 예. 뭐라고 했죠 방금? 아니 인디언 같다고요. 승리한테 실례야 실례. 어우 안 칼죠. 어우 안 칼죠. 정말. 네. 정말 정말 잘 놀아. 네. 그 나이트클럽에서. 아, 그러니까 네. 제가 볼 때 그 여성분들이 네. 너무 믿고 따르고 싶은 언니. 맞아. 맞아. 진짜. 아, 나 저 언니처럼 되고 싶다. 네. 이런 언니. 네. 정 많고. 근데 거기서 보면 그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남자한테도 엄청 어필을 끝없이 하던데. 그러니까 예. 이 세리는 잘 논다고 생각하는데 예. 안 오니까 어. 아무한테나 다 이렇게 찔러보는 예. 거죠. 아, 예. 일단 열심히 하는구나. 내가 예. 잘 노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남자들이 잘 못 놀아. 아, 잘 못 네. 놀아. 못 노는 그러니까 사람들. 그때 아유 진짜 못 놀아고 이제 딱 차는 건데. 네. 그렇게 치면 우리 혜준 씨는 좀 잘 노나요? 아 혜준 아 혜준이 못 놀아. 못 놀죠. 네, 맞아, 혜준이 못 놀아. 진짜. 아, 못 놀아. 너무 못 놀죠. 네, 너무 못 놀죠. 네, 아니, 혜준이 형 없어서 하는 말은 아닌데, 혜준이 형 꼭 그 장판 깔아놓으면 되게 사려요. 아, 원래도 네. 그런 스타일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어. 참 이렇게 우리끼리 그냥 뭐 없을 땐 잘 이렇게 하는데, 장판 딱 깔아놓은 것도 일단, 아. 의외로 되게 바른 생활이잖아. 어, 진짜, 맞아요. 어, 진짜 완전 예. 완전 보수적이고. 그런 게 뭔가. 보여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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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굉장히 배려 있고. 어, 맞아요. 네. 김현숙 씨가 좋아하는 오빠 앞에서 술 한잔 하고 나서 입술을 가리키면서 어? 이게 뭐야? 그러면서 뽀뽀를 했어요. 어? 어머. 그 이후 저희는 사귀게 됐어요. 와, 야, 여우다 여우. 아 그러니까 진짜. 내 입술을 가리킨 거예요? 아니 어. 오빠 입술을 가리킨 거예요? 오빠 입술을 가리킨 거 아, 같은데. 아, 아. 어? 이게 뭐야? 그러면서 뽀뽀했대. 대박. 야, 와 대박이다 이거 진짜 와, 스킬 장난 아니야 술 한 잔 딱 하고 어 오빠 이거 입에 뭐야 하고 그대로 오, 맞아, 맞아. 가가지고 쪽 한 거 아니에요 어, 그럼 재영이 사겨 안 사겨 어 사겨야죠 아, 여자인 나도 심장이 어. 아니 뽀뽀 네. 뽀뽀했으면 사겨야지 민수 씨는 사겨 안 사요 저는 예 뽀뽀
일단 해볼게요. 일단 뽀뽀 해보고 그 다음 생각해보겠습니다. 정말? 예. 아이고 그 여자가 생각해봐야지. 일단 사주 나무 목이 사주 봐야죠. 아, 네. 사주 한번 보고 아 통과거래가 좀 많지. 육사사원님이 저는 음악하는 남자처럼 보이고 싶어서 기타 1도 못 치는데 버스랑 전철 타면서 기타를 등에 메고 다녔어요. 야. 그래 이럴 때가 있겠어. 진짜 운동 예. 운동 진짜 잘 됐겠다. 아. 괜히 막 테니스 가방 예 어깨 메고 다니고. 아. 이거의 제일 큰 건 그거 아닌가요? 그 똑똑해 보이고 싶어서 안경 끼고 다니는 거. 어렸을 볼 수 없는데. 때. 예. 요즘은 근데 뭐 맹알도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패션 패션으로? 안경으로 많이. 예. 저도 차가 없을 때. 설마. 설마. 라이터처럼 생 라이터인 그 차키가 있어요. 예. 그 바지 춤에 이렇게. 오 정말. 예. 달랑달랑거리고. 아, 혹시 저기 브랜드가 어디였나요? 벤이었나요? 예, 비사. 아 비사. 예. 아, 또 그랬던 적이 있어요. 아 또 뻥을 한껏 잡았군요. 비사 걸로 찾았는데. 3283님이. 네, 제가 주변 머리 소갈머리가 없어서 소개팅했다 하면 아무리 애프터를 해도 실패하길래 처음 가발 쓰고 나갔는데 바람에 가발이 벗겨졌어요. 여성분 실망스러운 표정 짓길래 당당하게 말했어요. 잘생긴 사람 인물값 한다는데 저는 바람필 염려 없고 은근 사랑꾼입니다. 가발 사건 이후 그분과 연애했고 지금은 제 아내가 되었어요. 와 멋있다. 와 진짜 멋있다. 그러니까 이분은 가발을 쓰건 안 쓰건 너무 당당한 태도가 너무 매력적으로 어필이 맞아. 된 거지. 진짜 그게 사실은 아 머리가 좀 크긴 해요. 근데 남자분들이 아 그치 여자도 예. 크죠. 근데 예. 여성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탈모가 잘 좋지 않잖아요. 네 남성분들은 이제 30대쯤 되면은 예. 친구들끼리 대화 주제 하나가 더 생기는 게 탈모거든요. 맞아. 맞아. 네. 근데 와. 와 근데 가발이 딱 벗겨졌는데. 잘생긴 사람 인물값 한다는데 이거 저 경상도로 해주면 안 돼요? 아이 잘생긴 사람 인물값 한다는데 저는 바람필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뭐 예. 그치 이런 태도가 너무 어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아, 진짜. 김현정 씨가 저도 세리 언니가 더 친근감 가요. 민수랑 나이트에서 즉석 만남하는 설정으로 두 분이 연기 한번 해주시면 긴장 확 풀리지 않을까요? 오, 아, 좋다.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대본이 있어요? 아니면 즉석에서 하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이게 큰 민수도 그때 얘기했지만 그 큰 상황은 틀 있고 예. 네. 거기서 그럼 NG 같은 건 안 나나요? 많이 나죠. 웃음 터져서 웃음 터져서 웃음 잘 못 참아 진짜. 자 그럼 한번 해볼 수 있을까? 그럼 재영이도 있어서 한번 제가 해볼까? 제가 웨이터로 세리 언니를 데려온 느낌으로 해볼까? 예. 누나 누나 이쪽 아 여기 진짜 괜찮다니까. 신만수라다니까. 한 번만 여기 예. 예 재밌는 시간 되세요. 안녕하세요 누나. 안녕하세요. 누나 안녕하세요. 저 민이에요. 네? 민이요 민. 민이? 네. 담배 좀 필게요. 아 담배 피는구나. 누나 어디 살아요? 아 나 어디 살면 뭐하게? 아 뭐야 적극적이다. 네? 잘 온다. 어디 사는지 물어봤는데. 아, 네. 5분 거리. 5분 거리에 DVD 방. DVD 방? DVD 방 사세요? 거기서 많이 자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죠. 뭐, 너무 늦으면 배너 또... 볼래 네. 배너 볼래? 배너. 야 배너. 영화 배너요. 배너 재밌어요. 3시간 반짜리잖아요. 아니면 킹콩 킹콩. 킹콩이요? 아 매력 있다. 세리 언니는 진짜. 예. 그러니까 세리를 딱 대면 너무 다르다. 아, 다르다. 일단 5분 거리. 앉자마자 전 담배 피는 거부터. 담배 좀 피게요. 기선제압이 확실하게 들어가네요. 근데 세리 누나의 그 예. 매력이 딱 그건 것 같아요. 그 세리 언니 그 캐릭터를 봤을 때 그 어떤 분들은 영화에서도 영화 배우분들이 담배를 안 피시던 분이 피면 어색하거든요. 아, 그렇지. 근데 누나는 진짜 많이 피는 사람처럼 손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그게 매력이 확 느껴졌어요. 예. 아 근데 진짜 세리 누나는 여기서 또 이렇게 하니까 그냥 이 목소리만 듣는 이 상황으로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재밌어요. 콘텐츠가 여러분.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예. 정말 오늘 당장 보셔야 돼요. 아 진짜요? 예, 예. 살짝 예 우리 보람TV
아 웃어보람. 웃어보람. 아, 웃어보람. 아 보람 TV는 또 다른 거 있다. 웃어보람. 네, 웃어보람. 웃어보람. 예, 웃어보람. 너튜브에 네, 웃어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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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지영 씨가. 네 멜빵 바지를 좀 섹시한 듯 귀여운 듯 입으려고 언발하게 아 언발란스하게 어깨끈을 메고 모델 워킹을 아. 하며 들어갔더니 너 혹시 어디 아프냐며 정신이 이상한 애 같다는 말 들었어요. 역시 전 섹시랑은 안 어울리나 봐요. 야 마침 오늘 아, 맞아. 약간 이렇게 하신 건가? 예. 약간 이렇게. 그지. 티셔츠 하나 딱 내리고. 아 마침 우리 세리가 오늘 예. 소위 말하는 멜빵 바지. 네, 멜빵 바지 입고 너무 예뻐요. 예. 아, 오늘 딱 보자마자 너무 패셔너블해가지고 네. 방송이랑 메이커 입으셔가지고 또. 아, 진짜. 예. 메이커. 이은아 씨가. 직장 선배가 제 얼굴을 보더니 오른쪽보다 왼쪽 얼굴이 이뻐 보인다는 말에 좋아하는 선배 앞에서 왼쪽 얼굴 어필하려고 대화할 때 왼쪽 얼굴만 보이며 얘기했더니 그 선배가 담 걸렸어? 하고 가시더라고요. 담 걸렸어. 하고 가시더라고요. 담 걸렸어. 아니 민수가 그 재연하는 회사들은 주로 그 부산의 해운 회사들인가요? 열심히 예, 좀 네. 세게 일하시는 분들 땀 흘렸어요. 예. 김현정 씨가 우리 신랑 운전하면서 팔 걷고 핏줄 서는 거 일부러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연애할 때 저에게 잘 보이려고 어필했다고 하더라고요. 야, 남자들은 이런 거에 목숨 걸더라. 아, 이게 팔에 예. 핏줄이 하나가 예. 더 설 때마다 매력 점수가 5점씩 올라가거든요. 근데 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없어. 햄인가요? 햄. 어쩜 이렇게 피부가 아 피부가 튼튼한 거예요. 피부가 하얗다. 네. 그래가지고 저는 어머. 너무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나오더라고. 한번 주먹을 쥐어봐. 아, 주먹을 쥐면 예, 좀 나오지 예. 않을까요? 원래 이제 보통 우리 이렇게 젠 근육에 핏줄이 이렇게 그렇죠. 툭툭하는 거. 예. 섹시하죠. 예. 야, 진짜 하얗다. 진짜. 야, 이 팔만 보면은 거의 사복고시 준비생 같아요. 너무 햇빛을 안 받아가지고 진짜. 사복고시 준비생도 연필 잡느라고 이거보단 근육 많이 생겼었어요. 아 그리고 원래 또 이제 남자들 뒤에 후진할 때 아 그렇죠 후진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딱 그것도 멋있는데 혹시 보람 누나한테 그렇게 어필한 사람 있었어요? 저한테 어필 하려고 하신 게 아니고 그냥 후진하신 것 같은데. 멋있어. 다들 여자친구가 있으셨고. 아, 그냥. 예전에는 이제 주차 티켓을 입에 딱 물고 그쵸. 딱 하는데 이제 나중에 그 잘못 물면 뜰 때 피나. 아. 근데 요즘은 주차 티켓이 거의 없죠. 다 자동으로 이렇게. 요즘에 사전 정산화 해가지고. 그래. 예. 그러니까 주차 티켓 입에 무는 것도 옛날 얘기다, 그렇지? 아 근데 입에 무는 거 생각하니까 저는 여성분이 그 머리끈. 아 그래. 할때 저는 그 진짜 별로. 맞아. 짬뽕 먹고 이럴 때 이렇게 이제 시키기 전에는 풀었어. 근데 짬뽕 나오고 그러면 이제 국물에 머리 닿을까봐 이렇게 하나를 샥 한 다음에 맞아. 맞아. 근데 흰 티셔츠라 가지고 티셔츠에 다 튀고. 맞아. 남자들은 또 그런 걸 좋아하다. 사실 그런 것도 어필이야. 맞아요. 그 사실 목선이나 이런 게 그치, 별로 흔히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딱 보면 오 약간 이렇게 느낌 있죠. 예. 뒷목 같은 경우에는 또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어필 한번 네네. 하는 거였지 뭐. 네. 손지연 씨가 네, 저도 성공담이요. 썸남이 집에 바래다 줬는데 갈 때까지 집에 안 들어가고 지켜봤더니 썸남이 다시 돌아와서 뽀뽀 쪽 해주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그 타이밍. 야 진짜 예. 이건 노리셨네요. 제대로 노리셨네요. 이건 좋으니까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사실 바래줬는데 집에 쏙 들어가면 그것도 좀 맞아. 한 번도 안 돌아보고. 한 번도 안 돌아보고. 여기서 확실히 그 포인트 그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가 호감이 있고 없고를 남자가 캐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딱 바래다 줬는데 여자가 고생했어 하고 쑥 들어가면은 더 이상 뭘 하면 안 돼요. 그렇지. 연락해도 하면 안 돼. 연락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는데 여기서 이제 너 한다고 그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아씨 안 되겠다. 띵동 띵동. 저기야 이 아직 있어? 나 지금 아직 안 갔는데 하면 뭐야? 나 씻고 있는데. 무서워. 나 라면 끓는데 뭐해? 뭐해 우리 집 앞에서. 안윤주 씨가 제가 할까요? 네. 다리 길어 보이게 어필하려고 구부 바지 입었는데 할머니가 아이고 민수야, 너 바지가 왜 이렇게 짧냐? 키가 크냐? 할미가 하나 사줄게 골라봐라. 바지 사주셨어요. 와,
사실은 유행템도 그렇고 왜 옛날에 찢어진 청바지 같은 거 할머니나 엄마가 다 세탁도에서 꿰매고 진짜 그런 그 일이 많았어요. 똥싼바지 같은 거. 네. 야, 그런 거는 진짜 이해가 안 되던데. 예전에 막 거의 막 밑으로 입었었잖아. 팬티 밑으로 파는 사람. 맞아, 맞아, 맞아. 예. 요즘도 그래요. 그렇죠. 이렇게 들고 이렇게 밑을 잡고 걷. 맞아요, 맞아요. 저는 그렇게 입고 다녔었어요. 그치, 또 한 번씩은 또 그렇게. 예. 그래서 그 바지가 밑단이 끌려요, 바닥에.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보완하겠다고 바지 밑단의 앞정을 신발에 박아서. 신발에. 네. 그래서 안 끌리게 그렇게 하고 다녔었어요. 지금은? 지금은 절대 안 내려오죠. 아니 지금은 그렇게 안 하죠? 아 요즘의 사람들? 예, 예. 전 요즘 사람들 잘 몰라가지고. 예. 네, 사무실이랑 집만 왔다 갔다 하고. 예. 아 민수는 아직도 그렇게 입어요? 아니 저도 그렇게 아니고 근데 그런 사람 봤어요. 그 완전 팬티가 약간 보이게 이렇게 내려 입고 그런 가수분들은 좀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치, 한때 근데 그거 엄청 유행했었죠. 진짜 유행했었죠. 예. 아 그거 다시 돌아온 거구나. 그 참 그 유행이라는 게 또 막 할 때는 또 아무렇지도 않아. 그랬다 그 유행이 싹 지나가면 어떻게 저렇게 하고 다니는지. 맞아. 이다은 씨가. 네. 저는 발목이 이쁘다고 해서 남친 앞에서 매번 발목 보이는 옷만 입다가 발목만 탔어요. 아 발목 이쁜 거 이거. 이런 게 있나요?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발목 이 얇은 거 좋아하는 남자분들 꽤 있어요. 이쁘잖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이제 발목 보이게 어필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리고 또 반대로 발목이 좀 두꺼우면은 꼭 가리시더라고요. 그치 그치. 바지 같은 거 있고 뭐 싹스 이렇게 그 손 마디나 발목 손목 이런 걸 신경 쓰는 것까지는 잘 몰랐어요. 이게 그게 그렇게까지 막 호감이 되고 비호감이 되고. 근데 은근히 봐요. 그 예를 들면 뭐 발 뒤꿈치라던가 뭐 이런 것들 뒤꿈치를 본다고요? 그치 거기에 각질 있나 진짜? 발레반들 하나 보는 사람 있어요. 진짜 디테일하다. 그치 저도 어필하니까 제가 어필이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제 코인데 제가 한 번은 제가 그 고백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민수야 미안한데 나는 너 코 때문에 못 만나겠어 라고 진짜 코가 왜? 커가지고요. 코가 아니 코가 돈이 많이 붙는 코인데 보코야 보코 보코인데 네. 야 근데 그분도 되게 웃기다 그냥 그니까. 안 만나면 되지 뭐 또 그니까 콕 집어가지고 코가 좀 넓거든요. 근데 그게 돈이 붙는 코잖아. 아 예. 완전 보코지. 예. 그래 맞아. 그 사람 이제 후회하고 있을 거야. 너. 진짜. 근데 많이 모아놨나 봐. 야 그래도 콕 집어서 이렇게 얘기하냐. 그러니까요. 뭐 그러면 우리 민수 씨는 코에 손을 댈 생각은 전혀 없죠? 아 네 저는 뭐 외모 이 정도면 뭐 전 만족합니다. 아 손 대면 안 돼요. 돈이 안 새는 코네. 그렇죠. 용정은 정반대예요. 용정은 가만히 있어도 돈이 줄줄 새거든요. 맞아. 나도. 아 누나 괜찮아요. 네. 아 콧구멍이 그래도 잘 안 보여요. 맞아. 저기 용조 오빠 이렇게 보이잖아. 나는 살짝 들렸는데 괜찮은데? 아 누나는 너무 완벽한 코잖아요. 누나는 연예인 코. 누나는 연예인이잖아요. 그리고 홍염살 있고. 자 오늘 어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표아정님이 저는 좋아하는 친구한테 다정함으로 어필하고 싶었어요. 그 친구가 귀 판 지 오래됐다고 해서 제가 귀우비게 준비해 가서 귀를 파줬어요. 다정하고 세심하게 파줬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깊게 팠는지 그 친구가 그 이후 귀가 아프다고 저한테 거리를 둬. 아이고 귀는 함부로 파주는 거 아닌데 이제 이성 친구였나 보다. 그렇죠? 근데 이성 친구한테 귀를 파주는 거는 진짜 진짜 쉽지 않은데. 묘한데. 이건 좀 센데. 저는 한 번도 이성한테 귀를 파본 게 어머니? 아니 엄마도 안 파줬어요. 왜요? 그러면 너 어떻게 써 귀지를? 아 그냥 제가 파는 거죠. 그냥. 진짜? 항상 저 혼자. 요즘에 귀를 파는 거는 이거 귀가 파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눕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맞아. 무릎베개를 해야 되니까. 맞아. 그건 또 엄청난 의미인데 이거 지금 이분이 이렇게 했다는 거는 사우나에서 귀 해주는 거 있어. 아 그래요? 여기다 이렇게 연통 같은 거 불 이렇게 하면 샥 되는 거 있던데. 연통이요? 이게 이렇게 약간 종이를 찢어가지고 이렇게 귀에 같은, 꽂아서 뭐 하는 거 있어. 중국식으로 뭐. 예. 부자 동네만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가요? 김유라 씨가 우리 세리? 화장 못하는 곰손인데요. 예뻐 보이려 목에 그림자 쉐딩하고 나갔더니 목에 뺏겼냐는 소리 들었네요. 맞아요. 이렇게 쉐딩 잘해야지. 네. 세리가 잘할 것 같은데 쉐딩.
와 손목이 다르다. 와, 손목이 안 보여. 어, 저 입의 각도. 입술에 힘 빼야 되거든 우리가. 마스카라 할 때도 입술에 힘 빼요. 자 광고 듣고요. 8455님이 김미원이에요. 이름부터 특이하죠? 지금 요리사로 일해요. 아이고, 예, 타고나셨네. 뭐 그냥 요리사 이름으로 어필이 그냥 확 되네요. 감칠맛 있겠다. 감칠맛이네. 자 오늘 피식타임에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 이게 최파타의 수액입니다. 와. 진짜. 백화점 상품권 야. 다 드려요. 와, 와. 대박. 이게 아 우리도 하나씩 보낼 걸 그랬네. 와 진짜. 아니 이게 진짜. DJ의 역량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 최종이에요. 와, 와 이거를 얼굴 듣다니. 얼굴 듣다니. 보람 씨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어떠셨어요? 아 너무 떨어올렸는데 말을 제대로 잘 했는지 모르겠고 오. 너무 편하게 해주시고 진짜 수다 떠는 것처럼 예. 해가지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된 줄 그러니까,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또 나와요. 너무 좋죠. 예. 진짜로, 나와요, 진짜로. 시간 날 때 계속 나와요. 좀 예. 불러주세요. 저는. 아 우리가 수요일 날 끝나면 밥도 먹고 그럼 좋은데. 맞아. 그 다음에 또 네. 용주 형이나 혜준이 형 중에 둘 중에 한 명만 그냥 빠져도 바로 보람나로. 그러니까 더 바빠져야겠네. 어. 와 백상 다들 아, 받아가시고요. 끝곡으로요. 이 노래는 정말 우리 최파타님은 못 들어요. 진짜 또 예. 희귀한 곡. 임키의 가혹행위. 진짜 네. 최고다 진짜. 요거 들으면서 우리 세 분과 인사할게요. 뭐 임키는 뭐 이걸로 뭐 어필하는 네. 거죠. 네. 네. 자, 즐거운 수요일 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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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lo, hello, hello.